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내가 부자라면 행복할까요? 또 몸이 많이 아픈데 어느 날 상당히 건강해지면 행복하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하죠. 돈이 많고 그래서 부자로 살고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몸도 건강하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 행복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비록 가난할지라도 또 육신은 병들어서 늘 약을 드시고 병원에 다니신다 해도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감사하다면 그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으로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영적인 특권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재차 읽은 4절과 5절에 보면 8가지 정도의 특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권들은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로서 누리는 영적인 특권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주어진 특권이 있는데 한 8가지 정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양자됨, 영광, 언약들, 또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 약속들, 조상들, 그리스도.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 약속들, 조상들, 그리스도. 자, 이렇게 바울은 8가지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특권인 양자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세상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셨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 백성들보다 더 선하다거나 더 우월하다거나 뭔가 특별히 잘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되었다는 거예요. 양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말로 다 알 수 없는 첫 번째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혈통적으로는 친자가 아니지만 법적으로 한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이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친자는 아니죠. 하지만 법적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받아들여져서 놀라운 일이 뭡니까? 그 아버지의 기업과 상속물을 그 사람도 이어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친자도 유산을 받지만 양자로 입양받은 그 사람도 친자와 똑같이 유업과 상속물을 이어받게 된 상태를 가리켜서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노력을 한 것도 없습니다. 어떤 공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 다시고 누구든지 그 사실이 나를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구나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한 자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서 오늘도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산다는 것을 강하게 믿어지시는 은혜가 새벽부터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새벽 시간에도 이 제단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마음은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떻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는 잘생겼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키가 크다고, 부자라고, 깨끗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풍요를 다 누린다고 해도, 그가 부자라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권세를 누린다고 해서, 나 이만큼 드릴 테니까 나 교회에서 직분 좀 받게 해주세요. 또 내가 지금 마음이 괜찮으니까 세례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느 교회도 정상적인 교회라면 천하의 대통령이 와도, 천하의 갑부가 와도, 천하의 선인공자가 와도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고 더 나아가 거룩한 기름 부으심도 받고 장차 본향 천국에 들어갑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유업으로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천국 들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아들 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기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그래서 신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난하게 살다가 병들어 골골거리다가 우리가 죽을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은 성도로서의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때를 따라 장례식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뭐라고 선포합니까? 성도로서의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가족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친척과 지인과 형제들이 이제는 그 얼굴을 볼 수 없고 영영 이제 이 땅에서는 만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례식장에서도 그 빈소에서조차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이 양자됨의 특권이 바울의 말에 의하면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누구든지 간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첫 번째는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잖아요. 네. 내가 언제 죽더라도 내가 설 곳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거기에서 잘했다 착한 종아 칭찬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본향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정말 분명한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부턴가 아침 드라마 소재로 이런 반전의 내용들이 많았죠.
출생의 비밀, 짠짜잔 하면서 막 드라마 보면은 아침에 남편들은 출근하고 이제 따뜻한 집안에서 우리 주부들께서는 TV 틀어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아침 드라마 보면서 참 하하호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출생의 비밀 같은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우리가 등장을 한 것을 보게 되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그런데요, 성도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은밀한 아주 소중한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되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성도에게는 출생의 비밀입니다. 나는 사실은 태어나는 순간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평생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도 오늘 내가 죽는다면 10년 후에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입니까? 어두운 지옥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네. 아무리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흠없이 살아도 내가 죽는 순간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졌다는 거예요. 양자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신자의 것입니다. 믿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에서의 이런저런 형편에 여러분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로 살면 좋죠. 네, 분명히 하나님은 부자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건강한 자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학식이 뛰어난 자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죠?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건강한 자, 병든 자, 또 연세 많으신 분, 어린아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제한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부자이지 않을지라도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안개와 같이 지난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잠시 여러분 정신 차려보면 우리는 세상을 넘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한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나는 정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인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감사로 넘쳐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받았구나, 내가 오늘 또 그 성도로 사는구나, 이 감사와 기쁨의 크기와 깊이가 인생의 어떤 짐보다도 크셔서 오늘도 내가 앉으나 일어서나 주님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내 마음에서부터 주님 때문에 기쁨의 찬송이 흘러나오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거듭난 신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 마음에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양자된 자로서 누리는 신자의 믿음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 제단에 나오게 하시사 엎드려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내가 누군가,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로 입양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형편에 어떠한 일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오늘도 우리의 이 눈을 열게 하시사 하나님 바라보고 이 하루를 달려가게 하소서. 이 믿음과 신앙의 은혜가 새벽부터 온종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게 하심으로 예수 그 이름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여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신자에게 이 출생의 비밀은
평생에 걸쳐 삶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성령님의 이끄심과 도와주심에 따라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오늘도 우리가 오직 이 양자된 믿음의 특권으로 종일 감사하게 하시고 종일 기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자로서 얼마나 복된 것인가 깊이 깨달으며 이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모든 신자에게 양자됨의 특권을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